걸으면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타자 오고 있습니다. 그게 누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수고하다. 아, 정말 200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었다. 오늘 약간 좀 살짝 브라운 톡해서 단아함 주고 싶은 건 우리도 만났을 수도 없이 많은 그 비밀 달을 가득 물든 달빛 그 아래로 왔나 이렇게 시간을 멈출 때까지 꼭 기억할게 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겠어요. 작가님께서 가르쳐주신 거 있어요. 제 마스코트예요. 소년. 아, 아빠 소년. 저를 위해서 제 막내잖아요. 아, 그리고 이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, 했어요. 멤버들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이런 건 제가 제일 못하는 거 큰일 날 거예요 선발이 억울하듯 준비를 하시는 나 너보다 키 커 이제. 어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저 유연이보다 키 커요 여러분. 이런 느낌인 건가? 오늘 꼬맹이. 키가 몇이에요? 지연이가 제일 크잖아요. 나 183. 아 진짜 지연이 대박 커? 너 왜 이렇게 귀엽냐? 귀여워. 오늘 다리 오늘 너무 쪼꼬미 같은데 야 애기야. 아이고 우유 더 먹고 와. 우유 더 먹고 오래. 생각하지 원래. 네. 된다. 하늘에 저 달빛이 깊게 잠들어도 너의 손은 오지 않을게 꼭 기억해줘 날 다시 만날 수 있게 날 내 꿈에서 그려줘 함께 불던 밤하늘을 너와 나 약속해 나 영원히 빛나는 꿈과 같은 그 사진을 촬영하러 왔어요. 그래서 처음에 촬영한 컨셉은 따뜻한 겨울의 느낌을 주는 그런 캐주얼한 옷으로 찍었고요. 두 번째 촬영, 지금 마지막 촬영인데요. 제복을 저희가 원래 이거 체이스 미 때 입었었던 맞아 체이스 미 때 입었었던 길다란 제복을 리폼했어요. 리폼을 했고 치마로 바꿔 입었고 그리고 아직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희 드림캐쳐의 깃발로 강한 이미지를 좀 심어주는 여기가 저희 아지트거든요. 컨셉 여기가 저희가 아지트인데 우리가 아지트에 왜 왔냐? 이런 느낌? 그래서 좀 더 세게 변신해봤어요. 어때요? 야 라바의 그 현장이에요. 이 창문은 그때 내 옆 뭐지 옆모습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너무 지었어요 그때. 왜냐면 이 눈이 그때 염증 생겼어요. 그래서 화장 아예 안 했어요. 그래서 이쪽만 나와야 돼서 그래서 여기서 옆모습만 나왔어요. 진짜 좋았다. 우리 아직도 영원 환영해.
드림캐쳐 깃발. 자세히 보시면 저기 수원이 있고요. 네, 그리고 그들과 거미가 있습니다. 저희 날아올라 앨범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? 맨 앞에 있는 똑같은 문양이에요. 제목, 단체 끝났고요. 이제 개인 들어갑니다. 오. 눈을 감아도 난 네가 선명해져 뭔가 날 끌어당기지 벗어나려고 하셔 갖고 싶어지는 걸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